2019 KBA 유소년 클럽 농구대회인 문경 고양 오리온스와 부산 KT의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우영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고양과 부산의 경기, KT의 경기입니다. 오늘 7번째 경기인데 좀 체력은 괜찮으신가요? 네, 저는 괜찮고 이제 많은 선수들이 이제 두 번째 경기를 또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 코트에 적응이 된 친구들은 아무래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겠지만 1패라는 이런 아쉬운 경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승부욕을 가지고 좋은 경기를 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양 팀 선수들이 코트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또 오리온즈 이제 어제 경기에서는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아, 어제는 1승 1패고 지금 현재 그러면은 오늘 KT는 1패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또 KT가 1패를 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 과연 어떤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될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점프볼을 준비하고 있는 양 팀의 선수들, KT의 박경진 선수 점프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앞전 경기에서 KT가 모비스에서 지면서 예, 오늘 두 번째 경기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오리온스와 전체적으로 이제 골밑 싸움에서는 KT가 조금 앞서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이드에서 박경진이라든지 이재웅, 허승욱 선수가 얼마만큼 인사이드에서 고른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죄송하네요. 제가 오전 경기 착각을 했는데 아, KT가 오전 경기는 이겼네요. 네, 네, 전자랜드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전자랜드의 승리를 거뒀고 이 14번의 고규원 선수인가요? 맞습니다. 고규원 선수. 네, 고규원 선수의 마지막에 이제 스틸에 이은 득점, 네, 엔드원까지 좋은 경기를 해주면서 1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지 않나 예상을 하고 지금 인사이드에서는 확실하게 KT 선수들이 체격이라든지 신장면에서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KT의 이제 골밑 공격 그리고 오리온의 이제 외곽 공격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인사이드에서 확실한 득점이 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역으로 생각했을 때 빠른 공격을 한다면은 오리온스도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6번의 한기서 선수, 32번의 박경진 선수가 점프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T의 3공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김은석, 고규원 45도에서 석점 쏘지 못합니다.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네, 지금은 트래블링이 선언됐습니다. 예, 배지환 선수의 트래블링이죠. 네, KT 선수들은 상당히 신장이 커 보입니다. 예, 32번에 예, 박경진 선수 그리고 이재용 선수, 허승욱 선수가 예, 센터 포지션 파워포드까지 예, 라인업 상태에서는 신장의 우위를 갖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팀의 신장이 높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사이드 높이 골밑의 우위라든지 확실하게 득점 면에서 인사이드는 확실할 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에마스는 오리온 어떤 점을 좀 공략하면 이런 빅맨들이 많은 팀을 또 이길 수 있을까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신장의 우위보다는 이제 민첩성과 빠른 트랜지션을 통해서 공격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들어가는 과정에서 공격자 파울이 있었습니다. 백지환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후에 골밑에서 득점입니다. 네, 13번 선수죠. 허승욱. 허승욱의 첫 득점. 역시 골밑에서 강점을 보이는 KT입니다. 뱅크샷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골밑에서 공이 높게 튀어 올랐고 리바운드 잡는 과정에서 뒤에서 손을 댔습니다. 지금 이제 확실하게 인사이드에서 허승욱하고 박경진 리바운드를 디펜스 리바운드를 확실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KT는 고규원이 이제 플레이를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박경진 올려놨습니다. 지금 박경진 선수가 계속해서 KT에 지금 박경진한테 투입이 되고 있거든요. 네. 외곽에서 슛을 쏘는 게 아니라 더 안쪽으로 인사이드 공격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또 본인의 장점은 또 골밑에서 발휘할 수 있잖아요. 예, 좋은 피지컬과 좋은 신장을 갖고 있는데 외곽에서 쏠려면 차라리 고기원 선수나 예, 백지현 선수가 공격하는 게 더 낫지 인사이드 장점을 지금 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위원님은 현역 시절 때 또 신장이 상당히 있으셨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신장이 이제 선수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키는 아니고 준수한 편이었고 네. 센터 포지션에 보통 요즘에는 한 2m 한 5 이상이 돼야 되고 세계적인 농구 추세로 봤을 때 제가 이제 192 정도 되거든요. 네. 예, 요즘에는 뭐 NBA 선수, 뭐 KBL 선수들도 뭐 190대 예, 박찬희 선수라든지 네. 190대 최준용 선수 같은 경우 2m인데 1, 2번을 이 세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좀 어떤 플레이를 좀 즐겨 하셨나요? 저는 이제 포지션은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봤기 때문에 예, 장단점을 잘 알고 있고 저는 이제 1번은 보는데 재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1번 포지션은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야, 너 여기 움직여라. 패턴 할 수도 있고 내가 공격할 수도 있고 어시스트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1번이 가장 좋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요즘은 포지션은 약간 의미가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잘해야 되는 요즘 상황입니다. 네, 13번 선수 허승우 엔드원 자기가 쏘고 자기가 제차 리바운드 자기가 쏜 공은 자기가 잘 알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공중에서 탭슛으로 5점 예, 5대0으로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KT가 5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허승욱의 자유투가 있겠습니다. 자유투 추가 자유투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민규 리바운드 끌어냈습니다. 김규원 지금도 이제 리바운드 하면서 오리온스 선수가 예, 이제 스크린 플레이한 득점 장면인데 예, 플로터로 쏜 이후에 다시 잡고 티빙까지 예 마무리를 잘해줬죠. 그게 또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잖아요. 예, 탭슛이라는 게 공중에서 잡아서 바로 쏘는 기술인데 쉬운 공격은 아니에요. 뒤쪽으로 김규원 45도 외곽에서 안쪽으로 석점 쏩니다. 깔끔합니다. 14번의 고규원이죠. 고규원 외곽에서 확실히 고규원과 예, 백지환이 풀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올라갑니다. 오리온 골밑 패스 조민규 깨끗합니다.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오리온 정서준이 선수들의 위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서준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지금 양 팀의 이제 가드를 바꾸는 백지환과 정서준 선수가 코트의 전체적인 밸런스라든지 선수의 위치를 정비하면서 경기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저런 역할을 좀 잘하셨던 건가요?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운영을 잘한 것보다는 경기 흐름을 좀 읽으면서 예, 이제 어떤 상황에서 내가 득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선수들의 장점을 잘 파악해서 경기를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후배들이 과연 그런 역할을 또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겠습니다. 안쪽으로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예, 허승욱의 득점 13번이죠. KT의 허승욱 망설이지 않고 자신감 있게 올라갑니다. 이번에도 끊어냈습니다. 김윤석 오픈 찬스. 김윤석 약간 아쉬운데요.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백보드를 맞췄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오늘 끝나고 백보드한테 좀 인사를 해서 링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 조금 그렇습니다. 연습을 한다든지 고사를 지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또 유소년 농구니까 나올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연습이라든지 즐기는 농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도 예, 정말 보기 좋습니다. 만약 저런 장면이 프로농구에서 나온다면 아, 바로 벤치에 박수 치고 있어야 되죠. 아니면은 음료수를 마신다든지 예, 연봉 깎입니다. 아, 연봉까지 깎이나요? 아, 그럼요. 노마크 찬스인데 백보드 맞히는데 연봉을 구단에서 주겠습니까? 아, 백보드 맞힐 때마다 뭐 마이너스 100만원씩 뭐 이렇게 아, 들어가나요? 100만원 정도가 아니죠. 한 몇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강우영 해설위원님은 네. 또 많이 하신 실수 이런 게 있을까요? 많이 한 실수는 제가 봤을 때 많이 한 실수라고 해봤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유소년 농구도 하는데 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사람이 있어서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든지 골밑슛, 뭐 네. 이지슛 이런 것들을 많이 이 친구들과 똑같이 실수를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실수는 뭐가 있을까요? 아, 이건 내가 생각해도 다시 한번 기억을 지우고 싶다 이런 실수가 있을까요? 덩크슛 하려고 했는데 링에다가 띵 한 거? 네. 아, 그런 게 상당히 민망하겠습니다. 아, 민망한 게 우리 팀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덩크슛을 시도를 했는데 사기를 다운시켰죠? 네. 3점슛 3점이 들어갔습니다. 한기서의 석점슛. 예, 저희가 얘기한 사이 한기서의 3점슛이 깔끔하게 처리됐어요. 그렇습니다. 고규원
끌어냈습니다. 오리온 기세를 타고 있습니다. 조민규 올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구성준 석점 시도. 구성준 들어가지 않습니다. 확실히 리바운드에서는 KT가 앞서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KT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대로 나갔습니다. 오리온이 어느새 7점 13대 7로 따라왔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석점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이제 오리온스 공격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지시를 하면서 예, 원샷 플레이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더 남은 시간이 한 4, 5초가 더 있기 때문에 KT의 공격이 한 번 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쿼터 20.3초 남아 있습니다. 예, 지금 20초 나오는데 샷클럭이 14초이기 때문에 한 6초 정도 예, 그럼 KT가 6초면 원샷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리온 네, 지금은 발이 약간 사용을 했는데요. 예, 킥볼이죠. 다시 한번 오리온의 공. 끌어냈습니다. KT 마지막 공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허승욱, 김윤석 외곽에서 고규민 센터에서 들어갑니다. 이재영 3초 남았습니다. 그대로 쏩니다. 이렇게 양 팀의 1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부산 KT와 고양 오리온 KT가 13대 7로 1쿼터를 앞선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1쿼터 예, 어떻게 보셨나요? KT에 이제 허승욱 선수가 인사이드 공격을 해줬고 고규현이 이제 3점슛 1개까지 포함해서 13대 7로 앞서는 상황인데 오리온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외곽 슛이 몇 번 선수였죠? 이제 6번 한기서 선수. 네, 한기서 선수가 외곽에서 이제 지원을 해줬는데 후반전에 이제 얼마만큼 이제 오리온스가 외곽에서 인사이드에서는 확실하게 KT가 우위가 있기 때문에 네. 빠른 공격과 외곽에서 득점이 터지지 않는다면은 오리온스가 오늘 힘든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오리온 입장에서는 이제 골 밑에서 이제 활용을 또 해줘야 되겠는데요.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인사이드보다 외곽에서 더 많이 해줘야죠. 왜냐하면 지금 인사이드에서 박경진이라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인사이드에서 네. 확실하게 낮은 높이를 스피드로 극복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한 팀을 맡고 있는다면 그 팀에서 잘하는 걸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게 좀 나을까요? 이제 선수들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하는데 이제 선수들의 자세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배우려고 하는지 네. 선생님에 대한 이런 피드백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이걸 고쳐야 될지 더 아니면은 더 강점을 더 강하게 할지 네. 그 선수가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피드백이 틀려집니다. 그렇습니다. 정재민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뒤쪽 연결 골밑에서 득점. 어시스트가 좋았죠? 그렇습니다. 정재민 선수의 어시스트가 좋았습니다. 백지연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고규원 안쪽으로 허승욱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허승욱 반대쪽 연결 고규원 골밑에서 리버스 레이어 득점입니다. 고규원 지금은 리버스 슛을 쏘면서 스핀을 주면서 어려운 득점인데 잘 해냈어요. 그렇습니다. 백지환의 스틸이죠. 백지환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재웅 톱에서 김태영 다시 한번 고규원 석점 쏩니다. 고규원 짧았습니다. 다시 한번 오리온의 공격. 오리온의 속공 골밑에서 침착하게 올려놨습니다. 예, 7번의 차주원 선수가 A패스를 잘 줬네요. 김광현 선수의 득점. 오리온이 점수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어느새 점수차 15대 11 넉점 차입니다. 외곽에서 그대로 쏩니다. 오히려 KT가 본인들의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곽 슛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데요.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사이드에서 지금 박경희 선수가 벤치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리바운드가 많이 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박경희 선수가 있었을 때는 플레이를 잘했는데 박경희 선수가 인사이드보다 외곽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1쿼터에 이제 박경희 선수가 벤치에서 물러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한번 오리온이 급하게
슛을 시도해봤습니다. 정서준이죠? 오리온의 교체 카드 유건이 들어가고 정재호가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귀엽습니다. 예, 이 동작은 고기현 선수의 리버스 샷. 아, 정말 어려운 슛인데 스핀을 잘 이용해서 처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백지환 선수를 정재호 선수가 마크를 하고 있는데요. 석점 짧았습니다. 또 신장이 146. 상당히 작은 신장을 보유하고 있는 정재호 선수입니다. 근데 유난히 정시가 많네요, 오리온스가. 그렇습니다. 정재호, 정재민, 정서준 이렇게 세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한 팀에 보통 한두 명이 있으면 되는데 세네 명 있다는 거는 이름 뭐 성보고 뽑나요? 아니면은 가족팀인가요? 그러니까 친척.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기에는 또 신장차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가족팀은 아닌 걸로 저희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리온스 유소년에서 형제 삼형제 할인 안 해주나요? 아, 정씨 3명 묶으면 할인 들어가는 걸로? 네, 왜냐면은 구단 입장에서는 인원이 많으면 솔직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골 밑에서 네, 점프볼이 일어났고요. 너무 치열하게 이제 공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역습 찬스 오리온의 1번 김채원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양팀 선수들이 엉겨 붙었습니다. 네, 점프볼 상황인데 오리온스 선수가 이재용 선수와 이제 볼 다툼이 있으면서 바닥에 조금 머리 쪽이나 옆에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의 지금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위원님 오늘 경기를 진행하면서 체력적으로는 지금 괜찮으시죠? 자꾸 체력을 물어보는데 저랑 한번 뛰실래요? 문경 예, 국군 체육부대인데 군인 정신으로 한번 오늘 문경 밖에 한번 체육관 100바퀴 뛰기 한번 해보시는 것 어떠겠습니까? 아, 사실 경기가 다 종료가 된 이후에 농구공의 네. 주변에 있더라고요. 저도 네. 한번 던져보고 싶었는데 네. 약간 눈치 보여서 못 던졌거든요. 네. 그럼 끝나고 저에게 농구 한 레슨 해주시는 거 어떻습니까? 아, 저는 뭐 가르치는 거는 뭐 부탁을 하면은 예, 호되게 가르치겠습니다. 사실 제가 농구를 또 좋아했는데 네. 결정적으로 이제 접게 된 계기가 네. 이제 키거든요. 아, 키요. 네, 그래서 지금 13번의 허승욱 선수 굉장히 부럽습니다. 키가 벌써 185. 네. 장신입니다. 예. 작은 정재호 선수도 나와 있는데 키 얘기는 안 했으면 하겠습니다. 키 네. 작은 선수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정재호 선수의 한번 활약. 끈덕지게 지금 수비하는 거 보세요. 그렇습니다. 앞선에서 77번. 정재호 선수. 예, 77번 정재호 선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은 안 보고 정재호 선수만 보고 있습니다. 아니, 키 작다고 놀리지 마세요. 하지만 또 저 선수는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아직 중등부 선수이기 때문에 예. 잘 먹고 또 잘 크면 또 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거 확실히 정재호 선수가 보여주고 있어요. 예. 끈덕지잖아요. 정재호 끊임없이 따라갑니다. 슛 미스. 정말 정재호 선수 끈덕진 수비 좋았어요. 방금 또 정재호 선수의 끈덕진 수비 덕분에 슛 미스가 나왔는데요. 예, 그래서 오리온스가 다시 공격이 이어지고 아, 정말 정재호 선수 앞으로 신장만 조금 더 높아지고 한다면 힘이 생기면 좋은 선수가 될 거라 봅니다. 또 위원님께서 또 키가 크시잖아요. 또 정재호 선수를 위해서 또 키 크는 비결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전반전 끝나고 그 얘기는 한번 하도록 하고 경기하는데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스 7번이죠? 7번의 차주원 선수 득점을 만들어내네요. 차주원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차주원이라 죄송합니다. 전현빈 선수입니다. 예, 듣고 계시는 부모님 죄송해요. 제가 예, 전현빈 선수였습니다. 갑자기 그렇습니다. 이름과 성을 다 바꿨어요. 저희가 다시 한번 신경을 써서 선수들의 콜네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에 집중해서 2분 15초 전반전을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지금 이제 동점 상황인 가운데 예, 2쿼터 마무리를 해야 3쿼터에 이제 보통 3쿼터에서 이제 전력이 차이가 나거든요. 네. 예, 전체적으로 KT 선수들은 고른 선수들을 기용하면서 체력 안배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새 KT가 동점을 허용을 했습니다. KT가 이제 1쿼터 2쿼터 그리고 초반 이후에 득점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승부처는 3쿼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2쿼터 마무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 3쿼터 경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재민이 볼을 잃어버렸습니다. 김윤석이 볼을 끌고 올라옵니다. 이재웅 안쪽 투입. 김태영 다시 한번 이재웅에게 석점.
들어갔습니다만 베이스라인 밟았다는 판정입니다. 예, 사이드 쪽에 선을 밟았기 때문에 이재용 선수가 아쉽게 경기에 3점 슛 이 부분인데 네, 이 장면에서 사이드 라인을 밟았네요. 예, 선수들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디스텝이 나가면서 약 사이드 쪽을 많이 밟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습관적으로 이제 뒷발을 뺀다는 경우거든요. 네. 예,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스텝 잡을 때 한번 교정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런 유소년 시절 때 정확한 슛폼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잖아요. 뒤돌아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오리온 계속해서 끌고 올라갑니다.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득점! 역전에 성공하는 오리온입니다. 네, 7번의 차주원이죠? 그렇습니다. 차주원 선수가 직접 올라가 봤습니다. 탑에서 김윤석 오픈 찬 석점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오리온이 따냈습니다. 차주원 직접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재민 안쪽 좋은 패스 연결됐습니다. 다시 한번 KT의 역습 찬스. 네, 지금 공을 받으려다가 넘어졌습니다. 예, 심판 선생님께서 11번 최혜준 선수를 일으켜주네요. 7번 차주원 선수의 득점이 있었고 지금은 방금 장면에서 패스가 약간 길었습니다. 최혜준 선수가 끝까지 한번 뛰어가 봤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공격을 오리온스가 원샷 플레이 3점 7초면 이제 패턴 플레이라든지 약속된 공격을 할 것 같은데 3점 7초면 솔직하게 슛 한 번을 정확하게 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3점 7초가 남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공격 찬스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키 얘기 물어보시지 않았나요? 네. 또 77번 오리온의 정재우 선수를 위한 키 크는 비결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잘 먹고 잘 자는 게 제일 기본인데 우선 먹지 않으면 키가 클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이제 식단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아이를 잘 먹을 수 있게 골고루 이제 그 대신에 단백질이 좀 많은 그런 식단을 짜야 되고 영양소가 없는 뭐 예를 들어서 인스턴트 식품이라든지 그런 거는 절대 먹이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리온의 공격 찬스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염지웅 그대로 올려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양팀의 2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오리온이 역전에 성공하면서 17-15 앞선 채 종료가 됐습니다. 예, 마지막에 차주원 선수의 득점에 이어서 마무리를 잘 했지만 아쉽게 염지훈 선수였죠? 슛을 염지훈 선수가 슛을 쐈지만 아쉽게 실패를 했고 마지막 쿼터에서 KT가 앞으로도 이제 후반전에 풀코트 프레스가 나올 건데 오리온스는 그 대비를 어떻게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후반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후에 골밑에서 득점입니다. 네, 13번 선수죠. 허승우 허수를 마신다든지 연봉 깎입니다. 아, 연봉까지 깎인 선수가 이제 스크린 플레이의 득점 장면인데 플로터로 쏜 이후에 다시 잡고 TV까지 마무리를 잘해줬죠. 아, 이건 내가 생각해도 다시 한번 기억을 지우고 싶다 이런 실수가 있을까요? 덩크슛을 하려고 했는데 링에다가 띵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덩크슛을 시도를 했는데 사기를 다운시켰죠. 3점슛 점이 들어갔습니다. 피드백이 틀려집니다. 그렇습니다. 정재민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뒤쪽 연결 골밑에서 득점. 어시스트가 좋았대요.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백보드를 맞췄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오늘 끝나고 백보드한테 반대쪽 연결 고기원 골밑에서 리버스 레이어 득점입니다. 고기원 지금은 피드백이 틀려집니다. 그렇습니다. 정재민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뒤쪽 연결 골밑에서 득점. 어시스트가 좋아서 역습 찬스. 또 키가 크시잖아요. 또 정재우 선수를 위해서 또 키 크는 비결 그다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전반전 끝나고 그 얘기는 한번 하도록 하고 경기하는데 오리온 계속해서 끌고 올라갑니다.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득점 역전에서
오리온과 KT의 3쿼터 경기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KT가 앞서고 있다가 역전을 당했습니다. 네, 공격적인 부분에서 오리온스가 이제 프레스 붙었을 때 잘 대처했다고 전반전을 볼 수 있고, 후반전에 이제 KT 선수들은 이제 박경기 선수가 2쿼터에 잠깐 나왔었는데 1쿼터에 활약을 하다가 예, 2쿼터에는 거의 휴식을 취했는데 3, 4쿼터에 어떤 경기를 보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오리온의 성공으로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6원 줄 곳을 찾습니다. 코너에서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KT 끊어냈습니다. 정서준 또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정씨 3형제 중에 정씨 첫 번째거든요. 키가 제일 큽니다. 정서준과 차주원 2대1 차주원 좋은 플레이 아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서준이 잘 찔러줬는데 차주원이 조금 안쪽으로 더 들어갔다면은 메이드가 됐을 텐데 조금 안 좋은 각도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KT의 공격 고규현 안쪽 연결 박경진 해야 되죠. 허승국 혹슛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허승국 선수였죠. 허승 선수가 인사이드 확실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고규원 45도 외곽에서 백지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KT가 초반부터 이제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뚫어냈고 오리온의 득점. 차주원 선수가 아까 전에도 리바운드에 이은 공격까지 인사이드 확실하게 차주원이 보여주고 있네요. 차주원의 속공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이제 가드한테 주고 달리면서 공격을 하는데 차주원 선수는 자기가 리바운드에서 자기가 골까지 처리를 해주네요. 그렇습니다. 내어 좋습니다. 림 맞고 나옵니다. 다시 또 치고 나가죠? 차주원. 차주원입니다. 직접 올라갑니다. 차주원의 연속 득점. 차주원 선수가 신장에 있으면서 드리블 컨트롤까지 있으니까 리바운드부터 득점까지 다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장면에서 차주원 선수가 한 명을 제쳐내고 침착하게 올라갔습니다. 차주원 선수 매치업이 32번 박경지 선수의 다리가 느리기 때문에 차주원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KT의 점수판은 고장이 난 것처럼 15점에 멈춰 있습니다. 예, 어찌됐건 지금 이제 박경진 선수가 수비적인 부분에서 차주원을 많이 놓치기 때문에 박경진을 써야 될지 인사이드에서 확실히 박경진이 있으면은 안에서 했을 때 높이의 우위가 있는데 박경진을 지금 2분 동안 효과적으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네. 예, 교체를 할 거로 보입니다. 또 KT 입장에서는 본인이 잘하는 플레이, 자신 있는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직 발휘를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뭐 박경진 선수 2쿼터에 거의 쉬었기 때문에 3쿼터에 투입을 하려고 했는데 박경진 선수가 차주원을 맞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 교체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오리온에서도 차주원 선수를 일단은 벤치에 대기를 시켰습니다. KT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제가 좀 자유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 자유투 상황이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본부석에서 선수 명단이 예, 없다 보니까 예, 교체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KT의 11번 최희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명단에서도 김남경 선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인업에서 이제 등록이 안 되면 경기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실을 몰랐을까요? 선수가 경기장에 경기를 뛰러 왔는데 못 뛰게 된다면 굉장히 아쉽겠습니다. 외곽에서 던졌습니다. 짧았습니다. 오늘 경기 말고도 다음 경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등록할 때 엔트리 작성할 때 이제 투입을 명단에 넣으면 뛸 수 있기 때문에 대신에 이 경기는 못 뜁니다. 그렇습니다. KT 끊어냈습니다. 샷클락 2초 남았습니다. 외곽으로 길게 내어줬습니다. 정서준이 끊어냈습니다. 정서준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오리온의 공. 선수들이 또 대거 교체됐기 때문에 지금 쇼코너에서 뱅크샷 들어갑니다. 네, 45대는 뱅크슛이죠.
한기서의 득점. 예, 6번에 한기서죠. KT 안쪽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슛 과정에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예, 15번의 전현민 하킹 파울이 나왔습니다. 45도 미드레인지가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4번 이정원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은 현역 시절 때 자유투 성공률이 좀 높으셨나요? 저는 이제 보통 60에서 70%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또 자유투를 잘 쏠 수 있는 비결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생각이 많다 보면 자유투를 못 쏘기 때문에 네. 연습도 많이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자유투 쏠 때는 생각이 많으면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쏘면 그럼 더 잘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하면서 그냥 림만 보고 원래 리듬대로 던져야 되는데 이제 승부처라든지 이럴 때 보통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 그리고 이제 초점이 흐려지다 보면은 네. 예, 자유투 성공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골 밑에서 들어갔습니다. 예, 35번 선수죠. 35번 천상현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스코어 23-18 오리온이 앞서 있습니다. 돌아서는 과정에서 반칙이 있었습니다. 예, KT의 4번 이정원이죠. 또 유소년 경기는 파울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강하게 달라붙고 있습니다. 예, 팀 파울 수가 지금은 한 개씩이니까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전현빈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전현빈 인사이드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민규 리바운드 다시 한번 돌아섰습니다. 조민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리온 벤치에서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KT의 34번 김태형 선수의 푸싱 파울입니다. 이 장면에서 왼손으로 올려놔 봤는데요. 림을 빙그르를 돌다 나왔습니다. 조민규의 자유투이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구는 깔끔합니다. 스코어 24-18 오리온이 앞서 있습니다. 네, 지금 KT 공격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백샷 들어가지 않았고 공격 리바운드 강하게 붙어주고 있습니다. 골밑 블락샷 외곽에서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좋은 블락샷이 나왔습니다. 블락킹 타이밍을 잡기가 어렵지 않은데 저렇게 해서 배구 스파이크 하듯이 하기에는 정말 더 어렵거든요. 파리체의 블록킹이라도 자주 표현하죠. 네. 골 밑에서 뱅샷 침착하게 밀어넣습니다. 24번이죠? 구성준 선수가 패스를 정확한 타이밍에 잘 찔러줬어요. KT 네, 앞에는 정재호 선수가 막아서고 있습니다. 정재호가 수비에 성공합니다. 정재호 선수가 쉽게 디펜스를 하면서 골을 안 줘요. 이 장면인데 24번의 구성준 선수가 정확한 타이밍에 예, 전현빈 선수한테 잘 줬어요. 그렇습니다. 골 밑에 있던 전현빈 선수에게 정확한 패스를 내어줬습니다. 잘 틀고 들어갔습니다. 최예준 자유투 2구 2구까지 들어갔습니다. 사실 자유투 2구 모두 넣는 선수는 그렇게 많이 못 봤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자유투의 이제 정확성을 높이려면 기본적으로 슈팅 폼이 네. 좋아야 되거든요. 정재호 좋은 드리블 보여줬습니다. 전현빈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올려놓습니다. 이번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KT의 공 우리온이 선수 교체를 했습니다. 정서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최예준 패스 연결 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KT의 공. 네, 한기서가 스틸을 잘 나왔는데 네, 아쉽게 공이 밖으로 나갔다는 심판의 설명입니다. 정재호 앞에 막아서고 있습니다. 블락샷 뒤에서 하지만 그 전에 파울이 있었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스핀 무브 잘 돌아섰는데 뒤쪽에서 손을 쳤다는 판정이 있었습니다. 최준 자유투 일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준의 자유투 2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오리온. 3쿼터 종료 41초 남아 있습니다. 페인트 유에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리버스 레이어 깔끔합니다. 지금 헤지테이션이나 모든 동작에서 정선 선수 완벽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학교 기술인지 정말 예전에 지금 해설하고 있는 김승현 선수를 보는 듯한 플레이였습니다. 맞습니다. 또 천재가드라고 또 불렸잖아요. 패스워크라든지 전체적인 모션이 정말 예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재현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KT의 공. 자, 헤이스 보시죠. 완전 속았어요. 그래서 한번 템포를 죽여주는 과정이 네, 상대 선수를 완벽하게 속여냈습니다. 정말 다시 봐도 베스트 5, 예, 베스트 오브 베스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밀어넣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치열합니다. 오리온이 따냈습니다. 3초 남아있고 그대로 중앙선을 쐈습니다. 짧았습니다. 이렇게 양팀의 3쿼터 고양이 28대 20으로 앞선 셋 종료가 됐습니다. 3쿼터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전체적으로 오리온스가 공격적인 부분에서 한기설이라든지 차주원, 네, 차주원 선수가 초반에 이제 드리블에 의한 레이업 슛을 많이 시도하면서 예, 그게 이제 흐름이 타면서 오리온스가 분위기를 잡아오지 않았나 예상을 했는데 차주원이 너무 분위기를 잘 이끌어주면서 오리온스가 지금 28대 20으로 앞서고 있고, 우선 지금 박경희 선수가 인사이드에서 강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KT가 그 부분을 인사이드 공격을 못 해주면서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KT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장점 더 살려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 4쿼터가 되겠고요. 오리온 입장에서도 이 리드를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네, 양팀 벤치에서 선수들 작전 지시를 듣고 있습니다. 또 양팀 선수들 대거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무리 쿼터는 이제 핵심 선수들 그리고 이제 주축 선수들이 쿼터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염지훈 그리고 정재민 선수, 예, 정재민 선수, 차준 선수, 예, 들어와서 마무리를 지을 거로 보이고, 예, KT 같은 경우는 고규원, 박경진, 예, 배지원, 예, 허승우까지, 배지원 선수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쿼터를 4쿼터까지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지환 경기를 리딩하고 있습니다. 김윤석 안쪽으로 밀어줬습니다. 골 밑에서 올려놓습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차주원. 지금 이제 KT는 4쿼터에 허승우가 박경진이 인사이드에서 더 해줘야 되거든요. 네. 6원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6원 바깥쪽으로 내어주는 과정에서 끊겼습니다. 고기원 비하인드 백패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고기원 선수가 패스는 잘 봤는데 네, 자기가 그냥 올라가는 게 더 나았어요. 석점 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기원 리바운드 다시 한번 고기원 속공 오픈 찬스 깔끔합니다. 네, 배지환 잘 처리했죠? 그렇습니다. 직접 몰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염지훈 한번 속인 동작 이후에 반대쪽 연결 하지만 여기서 또 끊겼습니다. 그래서 파울이 있었습니다. 예, 32번에 김광현 선수가 파울을 했습니다. 백지환 선수의 속공 성공 장면이었습니다. 지금 오리온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앞서고 있지만 6점 차에 5분 49초거든요 네, 충분히 역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또 1, 2쿼터 KT가 또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3, 4쿼터에는 이제 점수를 내지 못하면서 오리온이 역전에 성공했는데 오리온도 역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 재간둥이 플레이였는데 정서준 선수가 확실하게 자기 개인 능력을 보여주면서 멋있는 명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좋은 기술을 통해서 명장면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중계를 통해서 선수들이 본인 플레이를 나중에 확인하는 거 굉장히 좋은 추억이 되잖아요. 예, 우선은 자기 PR,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네. 예, 자기 PR 시대이기 때문에 예, 선수들 또한도 이런 걸 통해서 자기 홍보를 할 수 있고 난 농구를 잘한다 입증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고 또 나중에 또 인터뷰를 또 캐스터님께서 해주시잖아요. 네. 네. 혹시 위원님도 본인 플레이 영상 보면서 진짜 나한테 취한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취한다기보다는 저희 때는 이제 분석을 하지 어렸을 네. 때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가 잘한 경기만 보게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선수들의 잘하는 점을 제가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분석을 했습니다. 아, 본인 플레이보다는 남의 플레이를 보면서 좀 배우려는 영상 분석을 하셨군요. 네. 지금 염지훈 선수가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네요. 염지훈 선수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염지훈 선수가 아까 전에 보니까 헤어스타일에 관련해서 얘기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언제적 헤어스타일 유행인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10년 전에 네. 울프컷이라고 이제 뒷머리를 아, 울프컷. 또 기르는 컷인데 네. 또 유행은 또 돌고 도는 거니까요. 그럼요. 요즘에는 이제 번호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예전에는 마이클 조던 23번이었다면 네. 요즘 선수들 번호가 이제 30번 예, 스테픈 커리 때문에 이제 많이 30번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염지훈 선수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국적으로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미남 선수이기 때문에 머리 스타일을 저렇게 해도 어떻게 해도 또 잘생긴 모습 보이는 염지훈 선수입니다. 뭔들 안 이쁘겠습니까? 잘생기고 헤어스타일 좋고 외모가 출중한데. 그렇습니다. 석점 짧았습니다. 속공 찬스 오픈 찬스 유 들어갑니다. 6원의 득점. 약간 불안했죠? 네. 지금도 저런 오픈 찬스를 놓치게 되면은 팀의 사기가 약간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성공을 시켜야 되는 찬스였습니다. 약간은 높게 올려놓은 거 아니었나요? 6원 선수도 이제 살짝 걱정했는데 아 들어갔네 하고 이제 백코트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은 레이업의 정석, 저 네모난 백보드죠? 하나 안에 넣어야 네, 백보드요. 정석이잖아요. 네, 백보드를 잘 이용을 해야 슈팅 성공률이 높습니다. 허승훈의 훅슛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6원 속공 찬스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리온 공격 리바운드에 이은 득점까지. 오리온스가 차주원의 리바운드에 의한 트랜지션이 빠르면서 득점을 쉽게 4쿼터에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느새 33-22 점수차를 더 벌려가고 있는 오리온입니다.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블락샷! 예, 정서준이 블락샷을 하면서 KT의 공격이 됩니다. 사실 저렇게 블락샷을 당하게 되면 선수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블락킹을 안 당하고 사람을 그냥 맞췄어요. 아 이런 상황에서 내가 블락샷 당할 것 같다 이러면 선수에게 냅다 공을 던지셨나요? 네 그러면은 우리 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네. 센스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제가 이제 프로농구 뛸 때는 용병 선수들이 블락을 나오기 때문에 네. 반대편에 우리 편에 용병이 있기 때문에 백보드를 이용해서 그냥 반대편에 패스를 했어요. 아 그런 플레이가 가능하겠군요. 네. 한번 경기 직후에 이제 양우태 선수에게 그런 꿀팁 전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차주원이죠? 차주원 득점! 차주원이 승부처에서 더 힘을 내네요. 차주원이 계속해서 득점 올리고 있습니다. KT 골밑에서 득점입니다. 지금 굉장히 돌아서는 과정이 좋았습니다. 네, 지금 피벗 플레이 이정원 선수가 차주원 선수한테 이제 자기 팀이 하나 먹었으니까 하나 더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정서준 비었습니다. 정서준의 레이어 득점! 정서준 여유 있어요. 두 명 사이에서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차주원과의 대결 외곽으로 내줬고 안쪽 패스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골밑에서 득점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고기원 선수가 골밑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외곽에서 김광현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끊어냈습니다. KT 6원이죠? 다시 한번 끊어내는 6원 한기서 석점 한기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유건이 끊어냈습니다. 저런 플레이가 굉장히 팀에 도움이 되잖아요. 우선은 이제 터치아웃이 되면서 오리온스가 3명의 선수를 교체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장면에서 돌아서는 과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서준 선수 크로스오버 드립을 이후에 레이업까지. 유건 선수의 터치아웃이었는데 정서준 선수가 확실하게 여유가 있어요. 네. 그대로 올려놨습니다만 반칙 선언됐습니다. 네, 한기서였죠? 지금은 KT의 반칙이 있었습니다. 네, 한기서의 굉장히 네, 좋았고 한기서 스틸이었는데 한기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내없이 오르는 것 동시에 35분에 천상현 선수가 푸싱 파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기서의 잘 뛰고 들어가지 않았고 2구 들어갑니다. 스코어 38대 28. 점수는 10점 차. 케이티 천상현 볼을 뺏겼습니다. 오리온의 속공 찬스 빠릅니다. 그대로 올라갑니다. 득점. 지금 정선우 선수 골대가 자기가 위치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를 왼손으로 처리하는 센스. 정선우 선수 높이 평가합니다. 사실 저렇게 스피드를 빠르게 가져가면서 레이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솔직하게 중학교 실력에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게 네. 정선우 선수 높이 평가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지금 링을 봤는데 내 링이 분명히 오른쪽에 쐈으면 실패를 했는데 네. 그 제차 링을 보면서 왼손을 잘 처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리온의 턴오버가 있었습니다. KT 공 경기 종료 45초 남아 있습니다. 외곽에서 잘 돌아섰습니다. 골 밑에서 왼손 득점. 예, 4번의 이정원. 이정원 선수. 이정원 선수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정원 선수가 인사이드에서 지금 계속해서 사쿼터에 분발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허승욱과 박경진이 못한 부분이 좀 아쉽네요. 네. 골 밑에서 강점을 가져가야 했던 KT였는데 지금도 정서준의 득점이 있었습니다. 사쿼터는 자기의 진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KT의 속공 들어갑니다. 이정원의 연속 득점. KT는 이정원, 오리온은 정서준. 지금 전현빈 여유롭게 레이업 성공. 또 아무래도 선수들 경기 막판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듭니다. 이정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이정원 길었습니다. 경기 중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그대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이렇게 부산 KT와 고양 오리온스의 경기 오리온이 44대 3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예, 우선은 분위기를 차주원이 다 만들어주고 사쿼터 종료를 정서준이 예, 개인기에 이은 득점 그리고 어시스트까지 잘 만들어주면서 44대 32로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오리온 입장에서는 또 다음 라운드가 남아있잖아요. 어떤 점을 그래도 보완하면 좋을까요? 오리온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인사이드가 약하기 때문에 예, 빠른 공격과 그리고 외곽 추세를 보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 좋은 경기를 하면 트랜지션이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채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저희는 잠시 후에 수훈 선수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경기 좋은 속공 찬스 그리고 외곽 추까지 보여준 차주원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주원 선수가 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리온의 차주원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차주원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경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팀이 처음에는 조금 못했는데 네. 후반부로 갈수록 더 잘해서 이겨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초반에는 KT에 밀리는 모습을 약간은 보여줬습니다만 차주원 선수의 연속 득점이 나오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거든요. 오늘 본인 플레이 또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저는 잘한 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다? 네. 그렇다면 또 본인도 잘했지만 이 선수, 팀 동료 중에 이 선수도 잘했다 하는 선수 있을까요? 서준이나 지훈이나 다른 친구들도 다 잘했고 네. 못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본인이 다 자신이 있겠지만 가장 자신 있는 플레이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빈 공간 있으면 네. 돌파를 해가지고 볼밑 같은 거를 넣는 걸 제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 앞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번 시즌 본인의 목표 뭐가 있을까요? 목표는 팀에서 더 에이스로 발전해가지고 아무도 네. 범할 수 없는 에이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리온의 에이스 선수가 될 차주원 선수 앞으로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리온 차주원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